1968년 남양방송을 개국한 제주 MBC는 올해로 어느덧 56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제주 MBC는 신뢰받는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문화와 정보를 전달하며 도민들을 곁에서 함께 성장해왔는데요. 2024년 현재 제주 MBC는 도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창사 특집 제주의 뉴스 시작합니다. 오, 멋진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뉴스 좌잉커입니다. 첫 소식으로 저희 제주 MBC가 창사 56주년을 맞아 제주어 드라마 영등아방을 방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순지가 왔다! 순지가 왔다! 제주어 드라마 영등아방은 3년 만에 고향 제주로 돌아온 여주인공 순지와 그녀 앞에 나타난 의문의 남자 귀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어 드라마는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를 배경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좌영국 리포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영국 리포터 나와주세요. 어디서 밥 먹고 있나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좌영국 리포터입니다. 이곳은 제주 MBC 제주어 드라마 영등아방의 드라마 현장인데요. 여기는 한림읍 한수리입니다. 현수막이 걸렸네. 원래도 어떤 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연기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조용해야 돼. 지금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가보죠. 원래도 공개 오디션을 통해 끼와 입담 넘치는 도민 배우들이 탄생했는데요. 일상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구수하고 정겨운 제주어가 현장을 가득 채웠답니다. 이게 물끄러기가 잡은 거 없어, 잡은 거 잡. 막 가슴 탕탕해서 지금. 가슴 탕탕해. 예예. 떨리고. 경해도나 영등할망으로 나와보는 말 비러그네. 이제 구쟁이형 물끄러기형 하영 잡아줄 땐 막 큰 거. 우리 제주도 사투리가 사라져가는 것이 좀 아쉬워가지고. 이런 방송국에서나 어떤 데서도 이거를 확산시켜야 돼. 이제 둘이 내기. 그 시각 대기실에서는 도민 배우분들이 사이좋게 분장도 도와주고 서로 연기 합도 맞춰보고 있었는데요. 실제 상황인 것처럼 두 분의 모습이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아이고 40년 또 이제 20년가 인정도 찾아가도 어렵다. 해녀 역을 위해 5일장에서 신발을 공수해 오신 분도 계셨는데요. 와. 열정들이 참 대단하죠. 어우, 디테일 하시네요. 이때 밖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바로 1기, 2기 도민 배우 선배님들이 응원차 현장을 찾아주셨답니다.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민 배우. 1기 손.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영국 씨도 도민 배우 출신이다. 맞네. 영등아 방송. 역시 역시 제일 후배가 제일 목소리가 크네. 여기 지금 위문방문하신 거 아니에요? 위문방문? 아유 와보세요 와보세요. 저희 1기 2기가 뜻을 모아갖고 올해 3기지 않습니까? 3기 영등아방도 1기 2기에서 대박나라는 그 기운을 담아서 이렇게 응원을 왔습니다. 야, 멋지네요 정말. 진짜. 우리 또 가문잔치도 대박. 그럼요. 그다음에 용신단 삼촌도 대박났지만 영등아방도 대박나라고 우리 다 같이 영등아방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영등아방 화이팅! 화이팅! 3기 영등아방이 그냥 잘려 봅시다. 나도 잘 대신하네. 기죽지 말고. 아이고 잘 열심히 해서. 예. 아이고, 아이고 저 여기 화이팅. 어떤 관계세요? 아이고 저 현실론 부부고. 현실론은 부부고. 예. 저 뭐냐. 드라마로는. 드라마로는 후배. 아 후배. 아 이 예. 진짜 바쁘시네. 아, 그 관광객님과 그 모녀 예. 모녀 실제 예. 모녀가 나왔던. 예. 근데 이번에 3기로는. 부분 남편분이 지금 노인회장 역할로 나오시고 예, 야 대박이다. 온 가족 온 가족이 아니 평소에는 다정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너무 어색한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완전 다정합니다. 다정한데 저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다정한 원래 사랑합니다. 야 뽀뽀도 해주셨어요. 촬영장 가는 길 많은 응원을 건넸는데요. 영등아방 대박나라.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방송된 제주 MBC 라디오 6시간 특별 생방송 라디오 타고 제주 일주에 이어 올해는 제주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 장인정 아나운서 나왔네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찬 제주 역사 여행을 했다는 한 외국인의 제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알퐁소 씨, 헬로, 헤이 스미스. 아, 제주 알레. 아우, 돌라르바. 하이, 파더. 아우, 노스. 아들. 아우, 뷰티풀. 하. 날씨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좌타샤예요. 누구랑 좀 닮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좌타샤 씨. 어디로 가야지? 웨스트, 이스트. 땡큐. 이 영상 덕분에 저는 제주의 역사도 배우고 머리도 아주 많이 똑똑해졌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I love you. 제주 MBC. 공부하고 가니까 아주 굿, 베리 좋아요. 다음은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제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제주 MBC가 따라가 봐봤습니다. 보도특집 늙어가는 섬, 좌영국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지난 4월 폐업한 제주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70대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사망한 지 무려 2년이 넘어서야 발견된 김 씨는 숨지기 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가 됐다고 해요. 최근 노인 고독사와 함께 고령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노인 돌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각 지역에서는 마을 돌봄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화는 시작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늙어가는 섬, 9월 12일 밤 9시 제주 MBC에서 방송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14일 제주시 한라수목원 일원에서 2024 제주어 100일장 행사가 열리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 어르신, 외국인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각 부문별 장원을 포함한 총 24명의 수상자를 뽑습니다. 이번 100일장에 참가하는 신청자 한 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나가예, 씨름대회형, 줄다리기대회형, 대회 하영 나가바신디야. 이번엔 제주 100일장에 나감수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 제주 MBC 제주어 드라마 배우 완전 제주도 따위 좌영국이오다. 원래 그 2024 제주어 100일장이 있대네 가지고 내가 이제 홍보하려고 왔는데요. 9월 14일 그 수목원 일대에서 제주어 100일장 대회가 있대네입니다. 그날은 운문이여 산문이여 할 것이 글쓰기 연습만 잘하면 나올 수 있어요. 상을 받을 수 있어. 나도 오늘 이게 제주어 사전 딱 들라고 해. 글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고 계신데 내가 좀 이렇게 그 글 좀 잘 짓긴 했는데 그날 좀 아 좀 욕심 생기는데 상도 받고 싶은데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쇠막 돗지름 쉽게.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하니까 그때 다시 만나게요. 거기 가면 스피드 퀴즈도 풀고 그다음에 그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우리 아이들 막 얼굴에 막 그림 그리고 앵 그리고 하는 거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럼 막 저 상도 주고 건네라니까 나영 강은에 혹은 같이 강은에 좀 풀어보게 봤어. 나도 가쁘다야. 아 그러면 그 전이 저 나가 저 문제 하나 내볼까. 자 제주어 문제입니다. 이 표준어로 뭘까요? 야 정지의 강은에 콥대산이 만옹이형 폐만옹이형 뻥만옹이형 혹은 거정화보라. 자 제가 문제는 정지, 콥대산 이만옹, 폐만옹, 꽝만옹. 요거는 정답이 뭘까요? 그날 수목원에 오면 제가 가르쳐드리죠. 56년의 역사 제주 MBC. 저희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고생하셨네요. 나름 앵커 같아요. 멋져. 아우 나는 옷이
양복이 작아가지고 뉴스 앵커는 안 되겠어. 네, 마지막으로 56년 역사를 지나온 제주 MBC에 바라는 점을 들어보았는데요. 제가 마침 56세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로서 좀 동질감을 또 많이 느끼고 어렸을 때는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소홀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제가 음악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음악 듣는 그런 프로그램을 MBC에서 좀 많이 들려줬으면 하는 느낌이고요. 또 국민들한테 제주도민들한테 이런 역사 문화 탐방이라든지 이런 제주도민의 삶을 진솔하게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바람이 있다면 우리 문화유산, 역사, 가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 지루하지 않게. 제주 MBC의 창사 56주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제까지도 이 제주를 잘 알리는 방송 많이 이제 하셨는데 저는 이제 역사학자 입장에서 제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올레길, 맛집, 또 여러 자연유산 관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제주는 우리 역사의 축소판처럼 고대, 고려, 조선, 근현대 이르기까지 많은 또 이런 역사 유적을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런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좀 더 이런 역사 탐방길도 잘 만들어져서 제주의 좀 이런 그 모습을 더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데 좀 더 이렇게 기여를 하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BC 창사 56도를 축하드립니다. 제주 MBC 56주년 축하합니다.